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리하게 될 주재료는 닭입니다. 닭고기에 어떤 포인트를 활용하실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 메인 메뉴가 닭다리니까 바비큐 소스 베이스로 해서 매콤 달콤한 닭다리 구이, 고소한 포터라이스와 코로스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레드팀 승리하셨습니다. 글쎄요, 이런 맛은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 미션에서 우수는 레드팀의 요리 만들기. 생크림, 와인, 밀가루, 각종 채소와 주재료인 닭, 소스의 재료들, 케이준 스파이스 파우더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버터라이스를 만들어볼까요? 냄비에 버터 30g을 녹이고 다진 양파 반개와 쌀을 넣고 충분히 볶아준 후에 쌀이 잠길 정도로 닭육수를 붓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180도 오븐에 20분간 익혀주세요. 다음은 상큼한 코울슬로입니다. 양배추를 칼로 곱게 잘라준 다음 강판에 거칠게 갈은 당근과 다진 양배추, 다진 피클, 마요네즈 3큰술을 넣어 골고루 섞어주면 코울슬로 완성. 이제 매콤한 닭다리 구이의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스위트 칠리 소스 5큰술, 돈가스 소스 2큰술, 사이다, 사과 주스, 토마토 케첩 각 3큰술과 다진 마늘 2큰술, 스파이스 파우더 1큰술을 넣고 골고루 섞어 바비큐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카놀라유를 두른 팬에 닭다리를 넣고 겉면이 바삭해질 정도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초벌 구이한 닭다리에 바비큐 소스를 발라 양념이 잘 밸 수 있게 익혀주세요. 이제 오븐 트레이에 초벌 구이한 닭을 올리고 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바비큐 소스를 바른 닭다리를 15분간 다시 구워주면 매콤달콤한 닭다리 구이도 완성입니다. 크림소스 닭날개 조림에 들어갈 양파, 양송이버섯, 당근, 샐러리는 큼직하게 썰어 준비해주세요. 닭가슴살을 적당한 크기로 썰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카놀라유를 두른 팬에 소금, 후추로 밑간한 닭날개와 닭가슴살을 넣고 노릇하게 익혀주세요. 팬에 버터를 녹이고 다듬어둔 채소와 새우 30g을 넣고 그 다음 밀가루 3큰술, 화이트 와인 50cc를 넣어줍니다. 그 위에 구운 닭고기를 넣고 닭육수 200cc를 넣어 끓여주세요. 육수가 끓으면 생크림 100cc를 넣고 졸여줍니다. 이제 접시에 담아볼까요? 튀긴 춘건피에 코울슬로를 담고 접시에 버터라이스를 담아주세요. 오븐에 구워낸 매콤달콤한 닭다리 구이와 크림소스에 졸인 닭날개를 보기 좋게 담습니다. 버터라이스 위에 크림소스를 얹고 크레숑으로 예쁘게 장식하면 매콤하고 부드러운 두 가지 소스의 조화가 일품인 레드팀의 닭고기 요리 완성입니다.